아네푸엘이라는 브랜드에서 신상 옷을 보내주셔갖고 보여드리면서 한번 입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네푸엘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풋볼팀 로고랑 마스코트를 아트웍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스트릿하고 스포티한 아이템을 제작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2020년도 SS에 첫 시즌을 선보였어요. 보시면 모델도 POC가 발탁이 됐는데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네푸엘 브랜드를 좀 보니까 약간 캐주얼하고 스트릿하고 또 다양한 컬러웨이를 포인트로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신 옷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짜잔! 이거는 덕다운 제품인데 여러분 이거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블랙, 베이지, 클라우드, 머스타드 이렇게 해갖고 총 4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저는 이 중에서 클라우드 색상이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이걸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숏패딩 하면 좀 블랙 색상이나 아니면 그레이 색상 같은 걸 되게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컬러 맛집답게 되게 다양한 컬러가 많이 나와갖고 뭔가 나는 남들이 다 입는 그런 컬러의 패딩은 싫어 아니면 나는 좀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셔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저는 스몰 사이즈로 골랐는데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딱 사이즈가 찰찰 떡인 것 같아요. 약간 스탠다드한 핏에 가슴 쪽에 보시면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심플한 디자인의 그런 패딩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패딩 고를 때 팁 해갖고 알려드렸지만 이 패딩도 깃털이랑 솜털 함유량이 2:8로 돼 있어갖고 되게 보온성이 높은 그런 패딩이더라고요. 지금 이 패딩을 보고 약간 섬세하다고 느낀 점이 뭐냐면 지퍼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막아주고 한 번 더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털로 한 번 더 감싸줬어요. 그래서 이 지퍼를 이렇게 목까지 딱 채웠을 때 이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갖고 뭔가 목이 되게 까칠까칠하지 않게 그런 처리를 해줘갖고 이런 게 되게 섬세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주머니에도 손을 이렇게 넣어봤잖아요. 방금 목에 있던 그 부드러운 털이 이렇게 주머니 안쪽에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들부들하면서 따뜻해갖고 이런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포켓 부분에 또 이렇게 똑딱이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패딩 안쪽에 보면 이 왼쪽 가슴에 여기도 내부 포켓이 들어가 있고 포켓 아래에 이렇게 라벨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갖고 조여줄 수도 있게 달려있어요. 시보리도 이렇게 되게 뚠뚠한 시보리로 돼 있고 패딩 뒷면에도 포인트가 있는데 로고 패치랑 레터링으로 살짝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 패딩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핏이나 디자인 같은 거는 좀 대중적으로 나왔는데 포인트 되는 컬러들로 나와갖고 되게 깔끔한 그런 패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 화이트에다가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로고나 이렇게 안감 같은 게 좀 진한 네이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짜잔, 두 번째 패딩인데요. 패딩은 저한테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버시블 패딩인데요. 오렌지, 카키, 블랙, 네이비 해갖고 총 네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저는 요 카키색으로 골랐어요. 왜 요걸로 골랐냐면 POC가 이 컬러 색상의 패딩을 입으셨는데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카키색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이 패딩도 이렇게 앞면에 보시면 로고 패치가 들어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패딩이랑 좀 다른 점을 꼽아보자면 뒷면에 보시면 방금 그 패딩은 이렇게 로고 패치랑 레터링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로고나 레터링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좀 안쪽이 화려하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뒷면에는 포인트를 좀 없앤 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뺀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뒤집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요런 패딩이 나오는데요. 온리 인더 아네푸엘이라고 해갖고 되게 화려하게 레터링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입고 다니면 밤에 교통사고 날 일은 없겠다. 스몰 사이즈로 골라봤는데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요즘에 보니까 이런 리버시블 패딩을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심플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면으로 입어갖고 이 안쪽에만 살짝 포인트가 되게 있고 나는 오늘 착장에 완전 포인트를 주고 싶어 약간 스트릿한 무드를 강력하게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뒤집어서 입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지금 또 입어보니까 방금 패딩이랑 다른 점이 시보리가 이렇게 약간 고무줄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제품은요. 가을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이 플리스 자켓인데요. 제가 또 아무래도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이거는 화이트 컬러로 한번 골라봤어요. 저는 평소에 좀 간단하게 입을 때 이런 플리스 자켓을 자주 입는 편입니다. 이렇게 가슴 부분에 레터링 로고가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서 대중적이면서도 심플한 그런 플리스 자켓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블랙, 아이보리, 베이지, 머스타드 해갖고 총 4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이 NFL 브랜드를 보니까 좀 컬러가 다양하게 나와갖고 그런 점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아우터잖아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넉넉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제가 M 사이즈, 그러니까 95 사이즈를 골랐는데 제가 키가 158 정도거든요, 여러분. 저한테는 지금 넉넉한 사이즈라서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키가 아담하신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고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이즈는 남성분이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되게 넉넉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뭔가 이런 화이트 컬러를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방도 보시면 온통 화이트죠. 책상 화이트, 커튼 화이트, 침대, 이불, 옷장까지 다 화이트. 이 자켓 왼쪽 가슴 부분이랑 소매 부분에 보시면 로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뒷면 밑단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티켓 라벨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과하지가 않아서 살짝 포인트가 돼갖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겉에는 되게 부드러운 뽀글이 원단인데 안쪽에도 뭔가 바스락거리는 그런 비닐 같은 재질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이런 원단으로 해갖고 이런 것도 되게 착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지퍼 안쪽에도 한 번 더 짧게 약간 안단 처리를 해줬고 소매 부분이랑 이런 데도 다 테이핑 마감을 해줬어요. 옷을 딱 입어보고 주머니가 되게 깊어갖고 마음에 드는데 제가 과자를 갖고 왔는데 황둥이 과자? 주머니에 이렇게 다 들어가요, 여러분. 주머니 되게 크지 않나요?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하나씩 몰래 제가 지금 먹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지? 아무튼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고 무난해갖고 어느 룩에나 다 잘 어울리는 그런 플리스지 않을까?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이거 컬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이제 플리스 자켓인데 방금 그 플리스 자켓이랑 다른 게 뭐냐면 원단은 비슷한 것 같고 후드티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단이 방금 건 짧았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안단 안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부드러운 안감으로 이렇게 덧대져갖고 착용감을 더 좋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친구 안단도 되게 부드러운 안단으로 되어 있네요.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또 스트링이 달려있어갖고 쏠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한번 입어봤는데요. 코드 사이즈도 되게 넉넉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방금 그거는 제가 사이즈를 M 사이즈로 골랐는데 이거는 제가 스몰 사이즈를 골랐거든요. 왜냐면 어떤 게 더 잘 어울릴지 몰라갖고 다양한 사이즈로 골라봤는데 저한테는 스몰 사이즈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컬러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옷 이렇게 걸어두고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찍어 올렸는데 DM으로 핑크 색깔 플리스 어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 후드의 심지라고 해야 되나? 끝부분? 이게 두꺼운 것 같아갖고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고 후드 끈도 얇지가 않고 두꺼워서 이런 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엽죠, 여러분? 그 다음 제품도 플리스 후드인데요. 똑같은 거 아닌감?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일단 만졌을 때 이 뽀글이 느낌이 좀 달라요. 얘는 조금 더 뭉글뭉글하면서 초원에서 뛰어노는 양의 느낌 이라면 이 친구는 부드러우면서 울타리 안에서 자란 양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부드럽고 약간 얇은 느낌이에요. 네. 방금 본 플리스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시보리가 이렇게 안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매에도 시보리가 달려있고 밑단에도 이렇게 시보리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플리스는 이렇게 로고 패치가 왼쪽 가슴 부분에 붙어있었는데 이 플리스는 가슴 부분에 패치가 없고 밑단 부분이랑 소매 부분에 이렇게 로고 패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면을 보시면 좀 무난한 느낌 인데 뒷면을 보시면 크게 서클 자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것도 컬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블랙, 그린, 아이보리, 블루, 딥그레이, 민트 해갖고 총 6개나 나왔어요. 엄청 많아요. 이런 플리스 같은 거는 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간단하게 입기에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완전 무서운 말. 저 염색했어요. 셀프 염색했는데 잘 됐나요? 아무튼 후드를 쓰면 후드도 되게 넉넉한 사이즈라서 이것도 제가 자주 입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짜잔! 빅로고 크루넥인데요. 이거는 제가 바로 입어볼게요. 짠! 맨투맨 전면에 보시면 NFL 로고 나이옴이 이렇게 크게 박혀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핏은 약간 세미 오버핏인 것 같고 입었을 때 뭔가 원단이 다른 맨투맨이랑 살짝 다르다고 느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제가 어휘력이 좀 부족해갖고 약간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 줄이 원단도 아니고 기모줄이 원단도 아닌
느낌인데 되게 짱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원단이 되게 탄탄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갖고 되게 오래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NFL 브랜드가 미국에 있는 풋볼팀 로고를 아트웍으로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스포티한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레트로한 감성이 드는 것 같아갖고 귀여운 착장 같은 거 했을 때 포인트로 입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NFL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야구는 MLB, 그리고 농구는 NBA, 그럼 이제 풋볼은 NFL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NFL 브랜드 제품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아이템 하나로 이렇게 포인트 코디를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남겨주세요.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